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던 그 어더에 대한 마지막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더의 개념 설명하면서 어더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일단 noun, 명사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자, the의 개념이 무엇이냐. 자,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특징, 영어의 특징에서 다 비롯돼 와요. 이런 문법이 왜 있는 거지? 무조건 모르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말의 특징, 영어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개념과 사고가 흘러가는가를 알면은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즉, 어저는 우리말에 없는 거거든요. 왜 있죠, 그 사람들은? 뭐 하나라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찝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한 particular한 noun에 대해서 the로 표시해 주더라 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other에 대한 기존 개념은 다 했는데 여러분이 일단 하다 보니까 이제 other를 가지고 개념을 좀 한번 확장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어나 너나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 쓰는 경우는 어떤 거였죠? 일단 애매모호한 거였죠. 어떤 건지 찝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애매한 거,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love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거도 uncountable, 쓸 수 없는 거 그랬죠. 또 어떤 거였죠? 예, 앞에는 안 붙여도 된다. 뭐가 있긴 있는데 여러 개더라. 예, plural한 것들. 그렇죠? 그냥 ss만, gs만 붙인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은 셀 수 있는 noun, 그렇죠? countable noun, 예를 들면 table, bed, 침대 이런 거. 셀 수 있는 noun은 일단 어던, 너던 하나 붙거나 안 붙으려면 뒤에 s라도 붙어야 돼요. 예, 그냥 하나는 못 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tabl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인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제가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저게 뭐지? 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silly question이긴 하지만 제가 what's that? 하고 물으면은요 물론 이제 full sentence로 얘기하자면 시계?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면은 한국생들은 그냥 clock 이럽니다. 그런데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요 a clock 이래요. 슬쩍 지나간 듯 같은데 어가 들어갑니다. 예, 그냥 두지 않아요. 만약에 시계가 뭐 여러 개면은 뭐 clocks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clock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예, 이겁니다. 어떤 거였냐면은요. go to bed. bed. 이거 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도 없고 너도 없고 뒤에 s도 없어요. 이래 어쩌면 좋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죠. 만약에 제가 저 침대 좀 봐라. 저기 있는 침대 좀 봐라. 저기 있으니까 look at the bed.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침대가 하나 있어요. I have a bed. 이럴 텐데 아니 얘는 뭔가요? 자, 이런 표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죠. 제가 noun 얘기하면서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자꾸 사전도 많이 보시고 개념을 많이 익히시고요. 그러면서 좀 유연해지십시오. 라는 얘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뭐는 뭐다. 딱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면 이런 표현들도 이제 이해하시게 돼요. 자, go to bed라는 거는 뭐죠? 예, 여러분들 자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러 갈 때 그냥 I'm going to bed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 표현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제가 많이 접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저는 침대가 없는데 선생님 go to bed 안 하고 go to 요 이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침대가 없더라도 우리가 자러 간다 할 때 go to bed를 써요. 자, 그럼 여기서의 bed는 뭘까요? 즉, 어나 너가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찝히는 그런 bed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침대라고 하는 그런 가구의 한 종류, 개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죠? 네, 잠자리라고 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잠자리라는 건요, 침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불, 우리나라 한국 사람 같이 요 깔고 이불 깔고 그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정글에서 산다면은 뭐 나뭇잎 수북히 쌓아놓고 잠자리, 거기서 자면 잠자리가 되고요. 예, 만약에 뭐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은 그게 잠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다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근데 여하튼 잠자리로 간다는 의미, 자러 가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이상 그 가구 침대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그런 어떤 1, 2, 3, 4 하는 그런 가구의 침대가 아니라 잠자리라는 개념, idea. 예, 여러분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개념들,
돈, 많이 이런 거.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화폐는 세지만 돈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못 센다고 한 것처럼 예, bed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go to bed라고 하지 go to a bed 또는 go to the bed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데요. 그게 바로 unit 72에 있어요. 제가 go to bed를 썼지만 제목에는 go to work 있죠. 예, work. 제가 직장이라는 얘기 뜻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구체적인 어떤 회사 이런 거는 company 이런 건 셉니다만 직장 내가 일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1, 2, 3, 4 세지 않아요. go to work 이럽니다. go to the work 이렇게 안 하죠. 자, 그런 것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work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 드렸어요. 직장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go to work 이렇게 하고 회사에 있어 I'm at work 이렇게 쓰고요. 뭐 일, MMO 일, 일을 하나 둘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일 얘기할 때 일을 시작하다 끝내다 start work, finish work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일이나 직업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더 있긴 하죠. job, at work. 그런데 얘네들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아마 외우라고 했었고 잘 안 외워지는 거였을 거예요. 예, work은 개념입니다. 어떤 전반적인 일 또는 전반적인 where you work. 여러분이 일하시는 어떤 장소 이런 얘기를 할 때 work. uncountable 세지 않습니다. go to work, at work 이렇게 써요. 그러나 job이라는 단어는요. 예, 일자리 직업 이러죠. 직업, 나 직업이 하나 있어. 일자리 직업 하나 둘 셀 수 있습니다. countable이에요. 일이라고 할 때도요. 구체적인 여러분이 하는 업무 하나하나하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job을 씁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intermediate이나 business English를 하시면서 job과 work의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시각이 다른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 이렇게 하지만 약간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를 좀 더 깊이 공부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work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같이 그냥 또 뜻이 똑같으니까 job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얘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school입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예, 학교 딱 떠오르는 여러분 학교가 있을 거예요. 이거 the 붙여야 되는 거 아니네요 하는데 go to school 이러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건물만 학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요, 저 어떤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면 저 지진이 나서 내지는 무슨 일이 생겨서 학교가 공사를 해서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 그냥 우리 집에 모여서 공부하자 이래도 글로 공부하러 가면은 여러분 등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Go to work이에요. 그냥 예, 학원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조그만 학교를 우물가 해서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거야. 이래도 어떤 작은 학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go to work이에요. 꼭 어떤 건물과 운동장이 있는 그런 게 스쿨은 아니거든요. 예, 어떤 여러분이 배움을 얻는 장소라는 의미의 스쿨이기 때문에 1, 2, 3, 4 하지 않아요. 그래서 go to school, 그 다음에 학교에 있다, at school, 뭐 이런 거. 그리고 수업, 학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학업을 어떻게 되실 거예요? start school, finish school. 수업 시작하다, 수업 끝내다, 뭐 학업을 끝내다, 뭐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럼 스쿨에 마찬가지로 college, 학교가 대학인데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go to college 이러면은요, 대학이라는 게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 여러분 고등학교 이후에 어떤 교육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교에 진학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어느 대학교를 집어넣고 그 학교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go to the college가 되겠지만 이번에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갔어. 대학 가. go to college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다라는 것도 in college 학교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어떤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preposition 전치사 할 때 in, at 이런 거 할 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in school, in college라는 건 학교 건물에 들어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배움을 갖는 장소에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니까 예, I'm in school, 난 학생이다라는 얘기고요. I'm in college, 나는 대학생입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포지션하고 제가 좀 더 얘기해야 되니까 아 스쿨이 꼭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지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예, prison, jail, 감옥이죠. 자, 감옥 같은 경우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감옥이라는 게 뭔가요? 예, 여러분도 딱 교도소 건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건물 생각하시면 예, 그렇죠. 얻어 붙을 수 있습니다만 감옥은 원래 뭐 하는 데인가요? 죄 지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go to prison 하면은요. 감옥 어떤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수감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 사람 감옥 갔어. 죄를 저지른 게 있어서 감옥 갔어. 범죄를 저질렀어. 감옥 갔어. Go to prison. Go to jail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요 방송국 리포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느 뭐 감옥 교도소에 취재를 갑니다. 저거는 그 교도소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Go to the prison이나 그 어느 여러분 아시죠? 그 교도소에 거기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때는 너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너가 그때는 붙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는 거죠. 수감됐다. 뭐 이런 말할 때 go to prison 이렇게 써요.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다라는 말이 그냥 감옥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감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죄를 지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 어도 안 붙습니다. In jail, in pris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she's in jail 이러면 수감 중입니다. 감옥에 있다라는 게 죄를 져서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잠깐 감옥에 뭐 누구 면회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I'm in jail 이러면 너도 죄 졌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럴 땐 얘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n prison, in jail, go to prison 이런 건 수감되는 거, 죄를 져서 벌받는 쪽에 관련이 있고요. church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건물 막 떠오르지만 교회도 좀 더 개념을 보면은요, 예,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건물이 없더라도 숲속에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노래를 하고, 예, 뭐, 그 어떤, 모신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그게 church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go to church.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예배 보러 안 가더라도 그냥 관광하러 그 교회 한번 구경하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다면 그때는 건물이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은 1, 2, 3, 4 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좀 더 넓어져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요. 예, 딱 보이는 거, 딱 그려지는 그 너가 뿅 하고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hurch도 얘기하고요. In church, at church. 예, 교회에 있는 건데 단지 교회 건물, 숨바꼭질 하다 교회 건물로 쏙 들어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 교회에 있는 거, 즉 예배 중이다, 기도 중이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만약에 숨바꼭질 했다가 못 찾는 거예요, 친구들이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나 그 앞에 있는 그 교회에 숨어 있잖아. 나 교회 안에 있잖아. I'm in the church 이러겠죠. 교회 즉 기도나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나 예배 중이야 라고 한다면 설사 오늘은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저 어디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보더라도 제가 그 일단 그 기능에 충실한 거죠. 교회 I'm in church. I'm at church 할 수 있습니다. 자, in at proposition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proposition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단어를 명사를 뭐는 뭐다 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딱 그냥 정해놓고 생각을 굳혀버리고선 더 이상 유연해지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넓히시라는 거예요. 단어를 보는 눈을 넓히시라는 얘기입니다. bed 아까 얘기했죠. 잠자리입니다. 더 이상 가구가 아닙니다. go to bed 그 다음에 in bed 침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거나 아파도 몸 좀 놓고 쉬거나 이런 것 쪽입니다. 그래서 She's sleeping in bed. 잠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가 아니어도 제가 그냥 침낭 속에 누워 있어도 또는 제가 욕 깔고 이불 덮고 누워 있어도 I'm in b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이 가구점에 가서 저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때야 당연히 one two three four bed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단어 home. 보통 여러분 집 할 때 건물로 얘기할 때는 예, 알고 있는 단어 house를 씁니다. One house, two houses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집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가족과 내 가족이 모여있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 이런 home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home이라는 건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one, two, three, four 하지 않아요. 그래서 other 붙지 않고 go home, at home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이건 내가 보기에는 어든 너든 뭐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지? 그러면 그 단어가 가진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근본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형식을 벗어난 본질적인 어떤 개념으로 얘기가 된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했지만 앞으로 또 뭐를 만나더라도 예,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는 유연성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개를 외우냐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만나더라도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 스스로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외우는 거 하세요 하면은 제가 그냥 프린트 한 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너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갑니다. 너라는 건 내보다 한 개, 뭐 그거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게 사라졌을 때는 개념이다. 1, 2, 3, 4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대개 거의 지금 얘기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벗어난 어떤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경우고 거의 건물이 없이는 얘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할 때 공공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거의 장소가 항상 건물이 아닌 데를 벗어나서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들은 항상 너를 붙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가라 뭐 당연히 이 동네 은행 몇 개 없더라도 그냥 어느 내 거래하는 그 은행이겠죠. 그래서 I'm going to the bank, at the bank 쓰고요. 우체국에 the post office, 우체국이면 30개씩 있지는 않잖아요. 골목에 뭐 설사면 한두 개가 있다더라도 아, 안다는 겁니다. The post office 예, 그렇고요. The hospital, the station, the airport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건물과 떼어낼 수가 없는 없는 이런 것들 주로 어떤 여러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예, 너를 씁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영화 보러 가는 것들 영화가 건물이라든가 어떤 그 터가 없어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 야외 극장 있더라도 그 어떤 시스템이 있고 뭐 공간이 있잖아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go to the theater 이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의사한테 간다라는 게 병원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hospital 이거는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종합병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여러분이 동네에 있는 작은 어떤 또 병원들 갈 때는요 go to the doc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한테 간다. 그러니까 결국 doctor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작은 병원까지 의미를 해요. Doctor's office 작은 어떤 개인 병원 같은 거 가실 때는요 hospital 보다는 go to the doctor, go to the dentist. 네, 내가 가는 그 의사, 동네 그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개념으로 그분이 운영하신 작은 클리닉 이런 데 간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쓰더라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the 붙이는 거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개념이 이렇기 때문에 확장이 되면 아, 그렇구나. church가 a church, the church 할 때랑 그냥 church 할 때하고 개념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생각이 그 철치에 대한 그림과 개념이 달라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복습을 전반적인 복습을 할게요. From Unit 73입니다. 73과부터 얘기할게요. 즉 너가 없다는 건 뭐죠? 탁 찍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웬만한 거 다라는 그냥 웬만한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저 영어로 말하면 General Ideas.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난 음악이 좋아. 어떤 음악? 아니 뭐 어떤 그냥 다 좋아요. 그냥 I like music.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셀 수 없는 것들 그냥 뭐 웬만한 거 다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난 고기 안 먹거든요. I don't eat meat. 어떤 고기? 아니 뭐든 그냥 웬만한 고기는 다 이런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셀 수 있는 거는요. 뭐가 되든지 다 싫은 거죠. 여러분 시험 싫어하잖아요. 저도 시험 너무너무 싫거든요. 어떤 시험? 뭐 없어요. 시험이란 시험 다 싫어요.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시험들 다 싫은 거죠? 예, 이런 거는요. I hate exams. 예, 이렇게 합니다. 뭐가 될지 모르니까 다 plural로 얘기합니다. I hate exams.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또 여러분 제가 아끼는 너 합니다 하는 것처럼 운동 경기 스포츠에 대해서는요 예, 너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play tennis 예, 해보셨잖아요. play soccer 예, 이미 여러분이 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그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시면 돼요. 뭘 또 굳이 다시 또 규칙이다라고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문을 많이 알면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예문을 통해서 아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렇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그래서 응용하는 연습만 잘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말 할 때 외워서 안 하잖아요. 규칙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죠. 그냥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정말 영어를 접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거? 과목 이나 언어에 대해서도 역시 너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수학 좋아해 할 때 I like math. 언뜻 그런 문장 들어봤을 때도 너 같은 거 붙지 않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I like history. 난 역사가 좋아. 예, 아시죠? 예,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문장들. 예. 하시면 돼요. 이런 편안한 문장들, 쉬고 간단한 문장들을 여러 번 그냥 써보시는 게 그냥 과목에는 너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하나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한번 너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자, Unit 73의 Section B예요. 예를 들면 okay, Flowers are beautiful. 어떤 꽃? 아니 뭐든지 아니야. 웬만한 꽃은 다 General. 일반적인 꽃은 다 이쁜 거죠. 그냥 어떤 꽃이 될지 모르니까 Flow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셀 수 있는 거 일반적인 거 얘기할 때 Plural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개 Flowers are beautiful. 그러나 어머 어디 누구네 집 정원에 놀러 갔어요. 어머 정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I love the garden. I love your garden. 꽃이 너무 이뻐요. 어떤 꽃? 이 정원에는 이 꽃들이죠. 저보다 딱 꽃이 범위가 정해져 있죠. 찝히죠? The flowers are beautiful. 아까 그냥 웬만한 꽃 다 이뻐요 하는 거하고 the flowers 저기 이 garden에 있는 꽃하고 달라지죠. 예, 너 있고 아니고의 어떤 그림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I don't like cold weather. 아, 난 추운 날씨 싫어. 어떤 추운 날씨? 아, 뭐 추운 날씨가 어떤 건이고 아닌 거 있나요? 그냥 웬만한 추운 날씨 다 싫은 겁니다. 근데 weather, 날씨를 어떻게 세요? 그냥 cold weather, 아무것도 없이 그냥 weather 쓰시면 돼요. 그러나, 어우, 오늘 날씨 춥다. 오늘 날씨죠. 다른 날씨가 아니라 오늘 날씨를 얘기하는 거니까 the weather isn't very good today. 오늘 날씨 비용 안 좋은데? 오늘 날씨이기 때문에 the we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e가 있고 없고가 어떤 듣는 사람으로 아 이거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거 제가 웬만한 거 다라고 얘기한 게 영어로 교재에서 general이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떤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의 개념으로 소화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한번 정리할게요. 자 unit 74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이제 여러분이 너 쓰고 안 쓰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외우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예. 정말로 아무것도 안 외우고 영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가능한 쉽게 외우고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여러분이 도저히 우리의 개념에서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동사의 irregular forms처럼요. go, went, gone처럼 여하튼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조언은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일단 이름. 제 이름 뭐죠? 예, 제 영어 이름 줄리인이죠? 알고 계시죠? 예, 한국 이름 박상유입니다. 예, 이름 딱 줄리인 하면 저 생각나시죠? 뭐 다른 줄리인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줄리인 이럴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줄리인 하는 순간 떠올라요. 뭐 굳이 너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이미 알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는 건 그걸 생각나게 해주는 예, 매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에는 너 안 붙이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이름이 사람 이름도 그렇지만은요. 예, 지명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이름이죠? 예, 여기에서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여요. 한국, 코리아, 또 다른 코리아가 있나요? 뭐 북한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코리아 하면 다 알아요. 예, 미국이 두 개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일본이 세 개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나라 이름? 예, 당연히 너 안 붙이는 거 아세요. 그 도시나 지역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서울이 뭐 세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서울. 예, 안 붙입니다. 주인이 안 붙이는 거하고 똑같이 안 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안 붙이는데요. 지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니까 제가 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땅 이름은요, 오케이. 자, 이건 요령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땅 이름은요, 예, 안 붙여요. 너 안 붙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그래요. 물에는 붙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인 것들을 쉽게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땅 이름, 한 나라 이름, 뭐 동네 이름 이런 거 다 땅이죠. 예, 네, 땅 이름 나라 이름 안 붙이는 거 맞아요. 근데 물 같은 거 어떤 거예요? 바다 이름 어떻죠? 예, 네, 태평양 the Pacific Ocean입니다. 지도에는 그냥 없던데요. 지도는 가장 그 단어에 짧게 써야 되니까 덜을 다 일일이 못 붙이니까 안 한 거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네, the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 여러분 한강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한강이요, 한 river요, 뭐 이러시는데요, the 붙이세요. the 한 river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혹시 2호선이라도 타고 가시거나 서울 사시는 분은 전교이시는 분은 동네에 있는 어떤 강 같은 거 보실 때 the river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또 외워지겠죠. 예, 땅 이름은 기본적으로 안 붙고요. 물 이름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예외가 한 개씩 있거든요. 베이직 그라머 유닛에 안 나오지만 이 정도 너무 쉬우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안 붙는데 desert 사막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은 그냥 사하라가 아니라 the Sahara 라고 합니다. 예외예요. 물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 그래요. 바다나 강이나 다 너를 붙이는데요. lake, 호수만 안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의 5대호 중에 큰 호수 있죠. 스피리어 호수 lake superior 이랍니다. 거기 너, 이런 거 안 붙여요. 안 붙입니다. 자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나라 이름이더라도 뭔가가 나라 이름에 공식적인 타이틀에 나라의 타입이 들어가면 또 너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은 코리아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ROK 이것도 코리아 명칭인 거 아시죠? 뭐의 약자인가요? Republic of Korea. 근데 Republic이 뭐죠? 공화국이죠. 어떤 나라의 타입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럴 때 쓸 때는 ROK로 쓰지만 여러분 말할 때 너 붙여주셔야 돼요.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미국 우리가 그냥 America 이러지만요. 어떡하죠? The USA죠.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잖아요. United States, 합중국이거든요. 나라 타입 나왔네요. The 붙입니다. 영국, England 하지만 United Kingdom, 연합왕국이죠. Okay. The United Kingdom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라 이름 안 붙는데 타입을 설명하면 붙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어떤 나라가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어떤 플로럴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도 너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 게 네덜란드 네덜란드 막 이러잖아요. 아니고요. The Netherlands가 맞습니다. 네덜란드 왜요? 이러는데요. 네덜란드가요. 홀란드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고요. 또 그 안에 홀란드가 아닌 지방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한 나라가 됐대요. 저도 네덜란드 친구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라고 하는데 아니고요. The Netherlands가 맞고요. 필리핀 많은 섬들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린 필리핀 하는데 아니고요. The Philippines라고 하셔야 돼요. 어머나 몰랐다 이런 것들 지금 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 지리 공부하시는 군도 한 섬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들 군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카나리 군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섬 여러 개죠. The Canary Islands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산맥은 뭘까요? 산 하나 갖고 산맥 못 만들죠. 산이 여러 개 모이죠. 산맥도 다 에스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The Andes, 안데스 산맥. 그리고 제가 뭐 The Alps, 알프 산맥. 제가 태백 산맥 어떻게 하세요? The 태백스라고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물 이름 붙이는 거 제가 얘기 다 드렸고요. 그 외에는요, 저 동네 이름들 제가 안 붙이는 거 얘기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름에는 예, 안 붙입니다. 대학이라도요, 어떤 대학, 뭐 맥길 유니버시티 이름이 붙었으니까 안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공공기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공공기관적 건물적인 느낌이 강한 것들, 호텔, 레스토랑, theaters, museums, monuments 이런 것들 너가 붙어요. 그래서 the Milton Hotel, the Mill House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예, 기본 원리는 이렇지만 이름은 본인 나름이거든요. 내가 붙이고 싶어라고 하면 붙이고 아닌 거 아닌 거니까 사실 여러분이 의외로 굉장히 예외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따로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당신네들은 그렇게 불러달라고요? 예! 하고는 그렇게 익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쭉 보시고요. 딱 하나만 더 하자면 대학교 이름도요. 예를 들어서 예, McGill University 이렇게 McGill 이름이 붙으면 그대로 가지만 가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The Okay, 뭐뭐뭐 of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UCLA 있죠? UCLA는 뭐죠? University okay, of California. 근데 어디에 있냐면 그 LA에 있는 okay, 어디 캠퍼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of가 들어가는 경우는 항상 앞에 오가 너가 옵니다. 그래서 the 뭐뭐뭐 of 이런 식으로 제가 패턴을 좀 많이 입에 익어 놓으시면은 좀 소화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Great Wall of China. 네, 만리장성 여러분 마음대로 Chinese Wall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런던 탑이라고 하지만 the Tower of London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자, 동서남북 제가 방향 얘기했듯이 위아래 오른쪽 왼쪽처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도 the East, the West, the South, the North 방위에도 역시 너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외적인 것까지 마저 꼼꼼하게 마무리하시면 일상적인 생활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만 개념 잡으시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너무 외울 게 많아서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건 개념이 우선입니다. 자, the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나서 사소한 것들을 외우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개념 정리할 수 있는 연습 문제 풉니다. 72.2예요. 오케이. 자, 주어진 단어들로 문장을 완성하시고요. 너가 필요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죠. Number one, I need some money. 돈 좀 필요해요. I have to go to. 자, 어디 가죠? 은행. 자, 은행같이 공공서비스는 서비스적인 성격 강한 거. 너 붙이죠? I have to go to the bank. What about number two? Dave usually goes to. 자,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라는 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가 주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중요하죠. 그냥 church, goes to church. 예배 보러 가다, 기도하러 가다, 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Okay, number three.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start at the age of five.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5살에 학업을 시작하죠. 학교 건물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start school 이렇게 써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the 필요 없습니다. Four. There were a lot of people at waiting for the train. 어디? 역. 역이라는 건 어땠어요? 역이란 것도 여러분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건물적 성격이 큰 거죠. 그래서 at the station. Okay. Next one is number five. I called you last night. 어제 너한테 전화했거든? But you weren't at, 집에 없더라. 집.
집이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쓸 때 home 쓴다고 그랬죠? at home 이렇게 씁니다. 요즘은 간혹 home도 house의 개념으로 너를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직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이고 common한 것들을 기준으로 공부합니다. 다만 유연하게 눈은 열어놓으세요. Okay, number six. I'm going to now. Good night. 이거 자러 가는 거? I'm going to bed. 꼭 침대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bed. 더 필요 없어요. 그러나 number seven. 이번엔 어딜 가나요? Get some stamps. 우표를 사러? 아, 우체국이죠? 공공서비스가 있는 곳들? Okay, the 붙인다고 했습니다. I'm going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스스로 좀 더 exercises 먼저 풀어보시면서 the에 대한 개념, 특히 the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은 여러분의 영어의 명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영어에 대한 개념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라요.